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어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먼저 이렇게 10종류의 상어를 데리고 와봤어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볼까요? 바로 청상아리예요. 이름은 청상아리라고 해요. 청상아리는 몸이 날렵해서 헤엄치는 속도가 가장 빠르대요. 상어 중에서 가장 빠르게 헤엄칠 수 있고, 물고기나 문어, 오징어, 그리고 포유류들을 잡아먹는 잡식성이래요. 가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한다고 다음은 기상어들이에요. 기상어는 몸은 길쭉하고 머리는 납작하게 생겼어요. 머리 모양이 망치 같다고 해서 망치상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그 중에서 얘는 홍살기 상어예요. 기상어랑 홍살기 상어의 차이는 요 머리 앞모양이 온폭하게 들어가 있대요. 이빨 좀 봐요. 기상어들은 물고기나 오징어나 꽃게 같은 갑각류를 잡아먹는데요. 다음엔 톱상어예요. 길쭉한 톱 모양이 달려있어요. 주로 모래바다에서 바닥 쪽에서 헤엄치면서 모래바닥에 숨어져 있는 먹이를 찾아낸 다음 머리로 슈슈슈슈슈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잡아먹는데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이 친구는 톱가오리예요. 요 앞에 달린 톱으로 톱상어처럼 먹이를 슉슉슉슉슉슉 때려서 기절시켜서 먹기도 하고, 이 톱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자를 수도 있대요. 톱상어도 톱가오리도 둘다 바다 밑에 모래 쪽을 헤엄치면서 먹이를 찾아내고 물고기나 갑각류들을 잡아먹는데요. 다음은 흑기용 상어예요. 흑기용 상어예요. 등 지느러미 끝과 여기 팔 쪽, 배 지느러미라고 하나요? 여기 끝에 까만 무늬가 있어요. 검은 지느러미 암초상어라고도 부른대요. 물고기나 꽃게 같은 갑각류, 그리고 오징어나 곰치를 잡아먹는데요. 얕은 바다를 좋아해서 그쪽에서 많이 만날 수 있대요. 비슷하게 생겼고, 요 끝에 하얀 무늬가 있는 애들은 백기흉 상어라고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는 회색 암초상어라고도 한대요. 다음은 뱀상어예요. 머리가 약간 납작하고 입이 뭉툭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입이 아주 커요. 턱 힘이 굉장히 강해서 거북이 등딱지를 깨물어 먹을 수도 있대요. 물고기나 꽃게 같은 갑각류나 오징어를 잡아먹고 가끔씩 새나 포유류를 잡아먹기도 한대요. 백상아리 다음으로 난폭한 상어예요. 다음은 지브라상어예요. 산호초나 모래가 있는 쪽에 주로 살고 있대요.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바다에서 가만히 쉬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대요. 오징어나 물고기, 게나 새우 같은 걸 잡아먹어요. 다음은 돌목상어예요. 몸집이 아주 커다래요. 고래상어 다음으로 몸집이 커다란 상어래요. 입이 아주 커다랗고, 이큰 입을 아 하고 벌리고 천천히 헤엄치면서 플랑크톤을 걸러서 먹는데요. 성격이 아주 온순해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데요. 다음은 고래상어예요. 상어 중에 몸집이 가장 크고 머리가 납작하게 생겼어요. 입 안에는 300줄 가까이 되는 이빨이 작고 촘촘하게 나 있는데 씹을 수는 없대요. 그래서
갑각류나 오징어, 플랑크톤,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을 꿀꺽 삼켜서 여과시켜서 먹는데요. 성격이 아주아주 온순해서 휴양지에 가면 같이 헤엄을 치기도 한대요. 사람들이랑요. 다음은 바로 백상아리예요. 성격이 가장 난폭하대요.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고 바다사자나 고래처럼 큰 포유류를 사냥해서 잡아먹는대요. 으아. 다음에 다른 상어와 고래 친구들을 또 소개해줄게요. 안녕!